네, 왕들이 드셨던 수라는 각지에서 나오는 최고의 식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않았으면 왕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겠죠. 그 간을 맞추는데 가장 필요한 양념은 바로 소금입니다. 그 소금 중에서도 바로 이곳에서 나는 돌소금, 왕에게 진상되었던 그 귀한 그 소금을 만나보러 가시죠. 땅이 부족하고 바닷물 염도도 낮아 소금이 귀했던 제주. 그런데 독특한 소금을 진상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부터 소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요. 여기 그 소금이 나니까 염쟁이, 엄쟁이 이래서 보통 부르는 게 구엄쟁이 또 신엄쟁이 이렇게들 불렀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제주만의 염전. 여기 검은 바위 위가 바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공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돌염전입니다. 들판에 논을 나누듯 바위 위에 둑을 쌓았는데요. 바닷물을 가두고 증발시키면 소금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쪽 지금 보이는 게 다 그 빌레입니까? 예. 돌염전 옛날 빌레. 아, 옛날 돌빌레. 돌빌레. 예, 돌빌레. 아. 바닷물을 떠다 부어가지고 예. 한 15일서부터 20일 사이에 말리면은 예. 그것이 마지막에는 소금이 돼요. 아. 아. 바닷물이 이렇게 안 넘어옵니까 이쪽으로? 아 그러니까 겨울엔 못하고 여름만 하죠. 아. 예. 여기서 바로 바다에서 바닷물 바로 퍼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놓는 거네. 바닷물을 끌어다가 채워놓으면은 소금이 얼마 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거 칼이 예, 그 현재 보기에는 모르는데 예. 그 여기 빌레하는 사람은 예. 어느 도서부터 어느 도는 열흘, 어느 도는 닷새, 어느 도는 20날 이렇게 아 그게 다 다르구나. 침작해 놔두고 예. 여기는 이게 천물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야. 햇빛과 바람의 결정체인 소금을 얻기까지 무엇보다 날씨가 중요하죠. 물이 싱거워지지 않도록 보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저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물 저장하는 호. 이렇게 비가 온다고 보면은 예. 아. 다 저장을 해야 돼요. 물을 다 담아. 아. 5일 되거나 열흘 된 거 해 보면은 물이 싱거워지니까. 예, 싱거워져 보니까 그 염도가 낮아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 분별해서 차례대로 아,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군요. 저기도 있고 저렇게 네. 날짜별로. 네. 아. 임금님께 진상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소금이 많이 나는데도 없었고 옛날에는 소금이 귀하니까 여기 염쟁이 소금을 진상했다고 우떠른들이 듣는 말을 예. 해보면은 여기서 나는 거 진상도 보내고. 아 그럼 옛날에는 이게 소금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금이 한 대면 예. 곡식도 한 대 뭐 조던 보리던 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짐 치고 가면은 돌아올 때도 한 짐 예. 그 양이 거의 다 비슷하게. 되니까. 그만큼 곡식의 양만큼의 소금 양이니까 예, 소금이 굉장히 예, 비싼 예. 거였네요. 아유. 굉장히 귀한 소금이네요. 예. 아, 그 소금이 그러면 바로 이 소금이 예. 그럼 여기 돌염전의 돌빌레에서 난 그 예. 어르신이 직접 이게 만드신 그 소금이에요. 예. 이게 아, 이 입자가 다른 소금보다는 굉장히 좀 굵은 것 같으면서도 그래 이거 날씨에 따라서 이거 다릅니다. 예. 날씨가 나쁘면은 소금이 예. 예, 잔잔하고 예. 날씨가 좋으면은 이렇게 막 굵게 나오고 아 날씨가 좋아야 더 예, 굵게 나오는 예. 겁니까? 아 날씨가 좋아야 맛을 한번 볼까요? 예.
첫 맛이 단맛이 나네요, 소금에서. 이 딴 데 소금하고는 다른 게 이,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딴 데 거는 처음 집어먹으면 쓴 맛이나 아니면은 짠맛이 나는데 요거는 달고도 짭짤해서 모든 음식에 넣으면은 예. 맛이 좋고. 아, 이제 맛이 순해요. 소금 맛이. 네. 예. 그러니까 옛날 그 어른들 말이 너 고기 맛이 아니고 내 소금 맛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소금을 고기에 안 넣으면은 네. 맛이 안 나는. 아, 그래도 이 소... 예, 소금 양념을 해야 뭘 아. 맛이 난다. 날씨가 좋으면은 이 물이 빨리 증발이 되니까 예. 사람이 자꾸 이 찌그러서 그 좋은 물을 내려주고 하면은 예. 소금 맛도 좋아지고 게을러서 그냥 풍덩이 내버리면은 소금 맛도 적어지고 소금 알도 잘고 일일이 그 손이 굉장히 예. 많이 가는 어려운 작업이네요. 예, 손이 많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여기서 그냥 거의 자다시피 했어요. 아,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옛 어른들 전설에 보면은 요 소금밭을 큰딸에게 물렸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큰딸이 돈을 많이 쓰고 음식 대접을 많이 하니까 이제 큰딸한테 물려주고 예. 그랬던 거네요. 그 값으로. 야, 저도 어떻게 어디에 큰딸 없나 찾아봐야 되겠어요. 염전을 물려받은 큰딸이 어디 없나. 네. 아. 왕에게 진상됐던 돌염전의 소금. 지금도 제주 바다에선 자연에 기대어 귀한 소금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바다에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진상품들을 만나봤는데요. 바닷밭에서 얻은 이 식재료들로 임금도 못 먹어봤을 수라상을 한상 차려내 보겠습니다.